여기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네요. 좋죠? 안녕하십니까. 일상 아티스트 희재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저녁에 브이로그를 시작하죠. 지금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왔고요. 이곳은 친구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뭐 유명하지 않는 마을이지만 정겹죠? 되게 유럽유럽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해가 굉장히 빨리 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독일의 일상, 이 퇴근하고 난 후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기 뒤에는 축구를 하고 있네요. 독일하면 또 축구를 빼놓을 수 없죠. 와, 이런 날씨에도 축구를 하다니.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인종차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해외에 놀러 가거나, 해외에 살거나,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 가거나, 그러면 모두 다 경험은 한 번쯤 있을 법한 바로 인종차별. 그리고 해외, 저처럼 해외에서 오래 살고 자 하는 분들에게 항상 고민거리인 인종차별. 인종차별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인종차별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간접적인 인종차별과 직접적인 인종차별. 사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99%의 차별은 간접적인 인종차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직접적인 인종차별이란 1%? 1%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둔다.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난 네가 아시아인이니까 싫어. 아니면 난 네가 아시아인이니까 때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는 그런 게 직접적인 인종차별이죠. 그리고 그게 아닌 모든 것들은 간접적인 인종차별이죠. 저도 직접적인 인종차별은 겪은 적은 없고요. 항상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신경을 써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차별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서 날 차별하는 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대우하는 게 좋지가 않은데, 좀 한마디로 그냥 싸가지가 없는데, 그게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러는 건가? 라는 의구심? 퀘스천마크, 물음표가 있는 게 바로 간접적인 인종차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 직접적인 인종차별과 간접적인 인종차별이 다르듯이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겪을 법한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대처법은 한마디로 쿨해져라. 네, 쿨해지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죠. 어떤 분은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떤 분은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렇게 다른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인종차별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거 뭐 인종차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렸다는 거죠. 간접적인 인종차별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캐셔에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사온 거를 그 마트 점원한테 계산을 할 때가 있죠. 내 앞에 모든 사람이 백인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되게 친절해. 근데 유독 나한테만 불친절해. 막 동전을 던져, 잔돈을 던져. 이럴 때 그냥 편하게 쿨해지시면 됩니다. 그래, 네가 네 성격이 그러겠지. 네 성격이 못났나 보다. 넘기시면 돼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라. 결국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무관심하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해외에선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가 행실에 더 조심하고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겠죠. 행동하기 전에. 반면에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겪었을 때의 대처 방법은 확연히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 그리고 인종차별에 언급을 해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휴대폰을 꺼냅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세요. 아무튼 나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절대로 같이 싸우거나 맞서거나 참으십시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신고가 112인데 독일에서는 112가 소방서예요. 네, 잘못 신고하면 안 되겠죠. 110으로 신고를 하고 만약에 영어도 안 되고 독일어도 안 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신고를 하고 곧바로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권역에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있겠죠. 함부르크에는 함부르크 총영사관이 있고 베를린에는 베를린 대사관,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죠.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하는 시간만 남았죠. 어떻게 보면 흔한 얘기로 참교육을 하는 거죠. 휴대폰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십시오. 총영사관, 대사관 단축번호를 해놔도 좋고 평소에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패닉 상태에 오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인종차별,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더욱더 그만큼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예민하고 조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거의 뭐 원샷으로 찍은 것 같은데 밤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하루하루 정말 쓰러진다?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이 불친절한 독일인들이 날 한 번 더 쓰러뜨리고 또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쓰러뜨리고 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자주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네,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빛이 왜 이렇게 눈 아프게 클럽이네 클럽.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트라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많은 생각과 의견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슬란드 가족여행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봐요. 안녕. 와, 이렇게 축구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부였는데 진짜 매일매일 집에도 안 가고 축구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 때가 행복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축구하고 뛰어놀고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네, 그러다가 이렇게 컸네요. 아이고, 벌써 30대네. 뿅.